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양양에 위치한 동해생명자원센터 바로 피라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 온 이유는요, 매년 우리나라에 회귀하는 연어들 아시죠? 이 연어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원래 태어난 민물가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인데, 이 연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수산자원이 될 수도 있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하는 날이어서 제가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채란 채정 과정인데 그거를 인공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우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 고. 오늘 아마 작업할 공간인데 지금 외국에서 의사분들이 거의 120분이 오셨대요. 왜 오신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한번 가서 연어들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한 80cm 정도 되는 성어 친구들이 엄청 많이 회귀를 해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엄청 큰 연어를 뜰 채로 지금 잡고 계신데, 저기 뒤에도 연어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 각국 나라에서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거의 의사분 아니면 뭐 간호사 이러신 분들인데, 지금 여기 와서 연어 축제를 즐기러 오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로 연어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고 하고, 조금만 있다가 이사장님이 오시면 여기서 채란 채정 작업을 직접 하고 저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저기서 물이 나오고 있고, 이 연어들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잠깐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미국 온 것 같네, 이렇게 보니까. 오, 맞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연어들이 저쪽 해안가에서 이렇게 민물로 산란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목인데, 이 시즌에는 연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펜스를 칩니다. 펜스를 쳐서 연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일시적으로 막아주고요.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 펜스로 아까 보신 곳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는다고 해요. 여기에 계신 분도 한국분들이랑 외국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네요. 저쪽에 연어들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역류에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는 습성이 있거든요. 자, 어제랑 그저께 해가지고 연어가 수천 마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자 지금 여기에 몇 마리가 맴돌아 있죠. 저런 식으로 하다가 들어갑니다. 결국에 연어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이렇게 안 실내로 들어가는 건데요, 저렇게 강 쪽에 있던 애들이 여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굉장히 큰 연어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아마 올라갑니다. 여기 연어 많죠? 우와, 이런 식의 수로를 따라 들어가면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 오! 오, 깜짝이야. 방금 보셨나요? 저런 식으로 연어들이 점프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셨죠? 이러해서 이렇게 연어들이 여기에 많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아마 채란 채정을 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게 꼭 필수로 해야지 우리나라 수산자원 이 연어를 많이 확보를 하고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금 살짝 줄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채란 채정을 할 건데, 저쪽에 연어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저 연어들을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들고 올라와서 아마 파트를 나눠서 아마 작업을 진행할 건데,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 자 이제 이사장님이랑 피라 장님이랑 해서 이게 연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저쪽에서 연어를 일부 포획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연어들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기계를 가동을 해서 이렇게 연어를 올리는데, 이 연어 같은 경우에는 기절을 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이렇게 뚝 빼기를 합니다. 여기 이사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여기 피라 장님이시고요.
지금 보면은 이 친구는 연어 암컷이거든요. 이제 일명 개연어라고 하는 연어인데 크기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수컷들인데 이제 체정을 해야 돼요. 알과 이제 정액이 만나서 수정이 되잖아요. 수컷은 대략적으로 한 8,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cm까지도 됩니다. 연어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개연어가 우리나라에 오는 연어가 크기로 따지면 한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로 큰 연어 종류라고 해요. 이 연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크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올해 폐기한 바로 개연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친구는 수컷입니다. 지금 기둥이가 산란 시기가 되면 이렇게 길게 늘어지거든요. 와, 엄청 크죠? 이 친구는 거의 1m가 되는 연어인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체감상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장님도 오셔서 연어 축제에서 어떻게 이게 작업하는지 솔선수범해서 하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연어알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씻고 계십니다. 한번 씻어보세요. 여기는 씻어보세요. 이사장님 감독님. 네, 이사장님이 직접 채란도 했고 채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보시면 번식기가 돼서 성숙이 된 연어들은 살짝 자극만 주더라도 정액을 내뿜거든요.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선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연어가 여러분들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대기업에서 실제로 양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번식을 할 수 있고 물량도 확보가 굉장히 쉽고 키우기도 쉽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된 것 같아요. 자, 지금 굉장히 혼잡한 관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체험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아이고, 이 사장님 지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네, 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채란하고 체정하고 이제 인공수정한 알을 이제 인큐베이터 이제 부화기에 넣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사장님께서 벌써 이물질 같은 건 제거를 다 한 상태예요.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알들만 이렇게 넣은 상태입니다. 이 나중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부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도 작업복을 입었는데 제가 한번 직접 내려가서 연어를 잡아보고 이제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막상 들어오니까 연어들이 여기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위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별 체란 체정을 할 때 성별을 맞춰서 올리거든요. 순놈 몇 마리, 암놈 몇 마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걸 잡아서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올립니다. 자, 보시면 와 지금 수컷 연어인데 턱이 굉장히 길어진 게 보이시죠? 이게 보통 번식기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예. 아, 수컷장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다시 다 태어난 곳으로 다시 회귀한 개 연어라고 합니다. 체스 때문에? 체스? 잘 하시는데요? 이럴 수가, 내가 연어의 거시기를 만지다니. 와, 이거 어떡해, 나.
그러니까 처음 연어가 110cm까지 커진다고 하는데. 와. 진짜 커요. 자, 이렇게 체란 체정이 된 수컷 그리고 여기 암컷들은 현재는 이제 죽어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시끄러워서 나왔고요. 혹시 아까 체란 체정을 한 연어들은 혹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나요? 2차적으로 사용이 되나요? 저희가 업체들한테 그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식품이나 어체나 뭐 사료나 바이오 쪽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2차적으로도 그렇게 좋게 쓰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 연어가 이렇게 수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확보하면은 네. 보통 식용으로 네.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어가 맛있나요? 진짜 그것도 이제 맛이 없다고 잘 이제 네. 알려져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 하천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하천 연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소들이 난소, 그러니까 이 알로 이제 다 가거나 이제 정소로 다 가서 이제 맛이 없어지고 바다 연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식품 경연 대회를 했대요. 연어 종류들을 네. 예, 우리나라 연어가 6등을 했을 정도로 10개가 넘는 연어 중에 그래서 맛있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는 또 이 연어를 즐겨 먹고요. 근데 일부 국민들이 이제 하천에 올라온 연어 보고 그냥 맛이 없다 이렇게 좀 인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가끔 댓글 보면 네. 맛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네. 여러분 사실 아닙니다. 맛이 있습니다. 자, 들으셨죠? 우리나라 연어는 참 맛있는데 아까 의학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연어가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현재 바이오 쪽, 뭐 화장품이라든지 의학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매출이 뭐 1000억인가? 그 정도로 굉장히 높게 달성할 정도로 굉장하다고 합니다. 수산자원이. 그래서 많이 많이 우리나라 연어를 확보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필요 부분입니다. 이야, 진짜 연어들이 태평양에서 험난하게 살다가 왔을 텐데 좀 미안하고 고맙고 굉장히 좀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우리나라 수산자원은 아마 연어가 나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기는 이제 아기 연어들이 꽉 차겠죠? 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작업은 거의 끝나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연어입니다. 설명인데 위에서 5년 정도 성장하고 해기를 하고 우와 크기가 110cm까지 커지네요. 체중이 21kg.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산란수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분포도인데 여기 뭐 한국 딱 동해 쪽에 걸쳐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여기 뭐 왕년어라든지 뭐 곱사연어 또는 뭐 심화연어 은연어 뭐 한데 딱 개연어만 우리나라에 딱 걸치고 이 홍연어는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와 가장 고급 어종이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친구인데 우리나라 연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연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인지 더더욱 지키고 이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각국 나라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여기 필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